위 사진은 1939년에 취역한 브루클린급 미국 경순양함 헬레나입니다. 미국은 브루클린급 경순양함을 1937년 9월부터 2년 동안 9척을 취역시켰는데, 미국이 브루클린급을 서둘러 대량으로 취역시킨 이유는 바로 일본이 2년 전인 1935년부터 취역시킨 모가미급 경순양함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가미는 주포로 3년장 15.5cm, 6.1인치 포탑 5개로 총 15문을 보유했는데, 이에 맞추기 위해 브루클린급도 6인치 포 15문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브루클린급에 장착되었던 6인치 주포입니다. 함의 앞부분에 있는 3년장 6인치 포 포탑 3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일전쟁을 앞두고 있던 일본은 1935년 12월부터 시작된 제2차 런던 해군 군축회담에서 탈퇴했고, 모가미급에 대한 대폭적인 개조에 나서 주포를 더욱 강력한 20cm 7.9인치짜리로 교체합니다. 이후 모가미급은 중순양함으로 분류되고, 원래 있던 15.5cm 포는 야마토급의 부포가 됩니다. 헬레나는 진주만 기습에서 우연 쪽에 일본군 어뢰를 맞았지만 긴급 수리에 성공했고, 몰려오는 일본 항공기들을 향해 5인치 포 약 375발과 기타 대공포 8천여 발을 쏴서 많은 일본 폭격기들의 조준을 방해했고, 진주만에서 떨어진 29기의 일본기 중 6기를 격추시킵니다. 또한 헬레나는 항모 와스프가 과달카날 전역에서 침몰할 때 생존자 400여 명을 구조했고, 에스페란스곳 해전에서 큰 활약을 했고, 위에 나온 과달카날 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의 전투 경험으로 잔뼈가 굵은 헬레나는 뉴 조지아 작전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3년 2월에 미군이 과달카날을 완전히 장악한 후 몇 개월에 걸쳐 총반격 준비를 해왔고, 미군의 목표는 일본이 아직 장악하고 있는 솔로몬 제도 중북부를 올라가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부 뉴기니에서는 호주군을 중심으로 역시 이곳 일본군의 근거지인 레이 살라마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군의 작전은 여러 개의 세부 작전이 포함된 오퍼레이션 카트휠로 명명되었고, 작전 전체의 최종 목표는 남태평양 일본군 최대 근거지인 라바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카트휠 작전의 세부 작전 중 하나인 크로니클 작전으로 미군 2개 연대가 솔로몬의 가운데 있지만 일본군은 없었던 키리미나 우드라크 섬에 상륙해 이를 점령했습니다. 뉴조지아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은 발톱을 뜻하는 토네일즈 작전이라고 명명되었고, 주된 작전 개시일 9일 전인 1943년 6월 21일에 일부 미군이 먼저 상륙했는데, 과다카날 전역 때 솔로몬 제도 북쪽에서 오는 일본 함정이나 항공기를 보고 미리 경보를 보내줬던 뉴질랜드인 해양감시원 도널드 케네디를 빨리 구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리 상륙한 미군은 케네디를 구조하고 뉴조지아 섬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미군은 뉴조지아 섬 여러 곳에 나누어 상륙해서 섬의 남동쪽 지역을 빨리 장악했습니다. 뉴조지아 섬에서 미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행장이 위치한 문다 지역이었는데, 미군은 이곳에 바로 상륙한 것이 아니라 건너편의 랜도바 섬을 점령하고 문다를 포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보강되기 전 발등에 부린 랜도바에 다시 상륙해 미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수송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이 계획의 실행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초반 상륙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미군은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문다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군 병력을 상륙시키는데, 이것이 7월 2일이었고 곧 뉴조지아 작전의 중요 목표인 문다를 향해 서쪽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랜도바를 포함한 이 작전에 뉴질랜드군과 피지, 통가의 코만도 병력들도 참가했습니다. 미군은 문다 점령을 위해 약 3만 2천 명의 육군과 약 1,700 명의 해병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말고도 문다와 뉴조지아 장악을 위한 다른 작전이 미군에 의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뉴조지아섬 북쪽을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1943년 7월 3일 현재 문다 지역에 일본군 본거지가 있고, 자나나에 미군이 상륙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콜롬방가라 섬인데, 여기에도 일본군 진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랜도바 섬과 앞으로 벌어질 문다 지역 전투를 맡게 될 미군 주력은 1920년 미국 동북부 지역 몇 개 주들의 내셔널 가드로 출발해서 1941년에 미 연방 소속으로 참전하고 이제 첫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제43 보병사단이었습니다. 미군의 새 작전은 뉴조지아섬의 북쪽에 상륙해
콜롬방가라 등의 일본군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빗금으로 일본군이 방어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바이로코 에노가이 지역이라고 칭하고 마주보는 이 해역이 바로 쿨라만입니다. 이 지역은 뉴조지아 섬으로 향하는 일본군 해상 운송로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이곳에 상륙할 미군 부대는 7월 4일 오후에 과다카나를 떠나 뉴조지아로 향했습니다. 미군 상륙 부대는 7월 4일 자정쯤에 쿨라만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부대는 43사단 소속이 아닌 37사단의 145, 148연대에서 각 1개 대대, 해병대 레이더 레지먼트의 1개 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3개 대대 병력은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 위해 박격포 이외에 야포는 없었고 식량도 3일치만 휴대하고 상륙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륙 전 호주 해안 감시원과 미군 장교가 원주민들을 동원해 상륙에 필요한 작업과 내륙의 목적지로 향하는 좁은 길을 닦아놓는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미군의 공세에 대처해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미군이 이미 장악한 랜도바 섬을 향한 직접 상륙은 포기했지만 더 북쪽에 위치한 콜롬방가라의 지원 병력을 상륙시킨 후 여기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문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이 육해군의 협의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작전이 이루어질 곳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미군이 이곳을 파고들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군은 이런저런 가능성까지 다 계산하면서 작전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2600명의 병력을 두 번에 나눠서 이곳으로 수송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각 수송에는 구축함 4척씩이 동원되어 한 번에 1300명의 병력과 물자를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첫 번째 일본군 1300명을 태운 구축함 부대가 오는 날은 일본군 후방에 상륙하려는 미군 태스크포스 36.1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작전 초반에 뉴조지아 섬이라는 단일 전장에서 숨가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양군의 지원부대나 수상한 부대가 서로 만날 가능성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콜라만 지역의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일본군은 콜롬방가라 섬 남단 빌라에 지원 병력을 상륙시켜야 하고 미군은 콜롬방가라 섬을 바라보는 뉴조지아 섬에 병력을 상륙시키려고 합니다. 일본군은 이날 4척의 구축함을 보냈는데 대형 선도부터 차례대로 유나기, 니즈키, 사츠키, 그리고 나가츠키였습니다. 곧 벌어질 전투에 대한 해당 기록에서 나오는 미군 함정은 전부 7척인데 호위와 함포 사격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함들도 근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함대는 먼저 구축함 니콜라스와 스트롱, 그리고 같은 브루클린급 경순양함이었던 호놀룰루, 헬레나,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후미의 구축함 오베넌과 쉐벌리어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인스워스 제독은 이 함대를 이끌고 콜롬방가라의 빌라 일본군 기지와 뉴조지아 섬 바이로코 부근의 일본군 기지를 포격하고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 함대 선두에선 구축함 니콜라스와 스트롱은 함포 사격에 참가하지 않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일본 함대를 발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 함대의 숫자와 화력이 월등히 앞선 상황에서 일본 해군은 2호 제38 잠수함을 수송을 맡은 구축함 4척에 딸려보내 지원하게 하는데 그쳤습니다. 제1차 수송을 맡은 일본 구축함들은 제22 구축대 소속이고 가나오카 쿠니조 대좌가 지휘했습니다. 미군의 상륙이 진행 중이던 7월 5일 오전 0시 43분 선두에 섰던 미 구축함 니콜라스와 스트롱은 상륙 지역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선회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축함 스트롱에서 좌연 쪽 약 3km 거리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구축함에서 발사한 산소 어뢰 혹은 롱랜스라고 불리는 93식 어뢰였고 이 어뢰는 피할 틈도 주지 않고 구축함 스트롱의 좌연 뒷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이 한 발로 스트롱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 구축함들은 오전 0시 15분 미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총 14발의 어뢰를 미 구축함 두 척 쪽으로 발사했고 그 중 한 발이 스트롱에 명중한 것입니다. 이때 일본 구축함들과 어뢰를 맞은 스트롱 간의 거리는 약 11해리로 20km였는데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스트롱에 명중한 이 어뢰가 태평양 전쟁 중 가장 원거리에서 발사에 명중한 어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구축함들은 이후 1300명 병력의 수송을 포기하고 다시 기지로 물러갔습니다.
아마도 전력이 훨씬 강한 미국 함대를 목격하고 구축함 상실이 염려돼 냅다 어뢰를 발사하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축함 스트롱은 오전 1시 22분 두동강이 나서 침몰했고 총원 325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동료함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스트롱의 어뢰를 명중시킨 일본 구축함은 니즈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함대는 원거리에서 미군 함대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상륙 작전에 신경을 쓰던 미국 함대는 먼 거리에 일본 함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순양함 3척과 구축함 9척으로 수송선단을 호위하고 함포사격을 실시했으며 7월 5일 이른 시각에 상륙은 대부분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0여 명의 병력이 어둠 속에서 위치를 착각해 다른 곳에 상륙했고 이 병사들이 정거를 뚫고 본대와 합류하기까지 며칠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곳은 뉴조지아 일본군의 후방에 해당하는데 날이 밝으면서 일본군의 포격이 심해지고 공중공격을 당할 것이 염려돼 선단이 빨리 철수하느라 전체 병력 중 72명은 결국 상륙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3개 대대 병력들과 물자가 거의 다 양육되었고 미군은 문다 지역을 동쪽과 북쪽에서 압박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비록 미국 구축함 한 척을 침몰시켰지만 미군은 병력을 뉴조지아 섬에 상륙시킨 반면 일본군은 상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뉴조지아 섬에 상륙시키려는 일본군은 부겐빌에서 출발했는데 7월 4일 밤과 5일 새벽에 걸친 수송에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미군이 뉴조지아 일본군 후방에 상륙한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실패한 1차에 1300명, 그리고 다음날 밤 2차에 1300명을 수송할 계획이었으나 7월 5일 밤과 6일 새벽에 가능한 구축함을 전부 동원해서 육군 병력을 한 번에 수송하기로 합니다. 이 수송선단에는 전날 작전에 참가했던 구축함 니즈키, 사츠키, 나가츠키가 다시 참가했고 2차 수송에 참가하기로 했던 구축함 모치즈키와 미카즈키, 아마기리와 하츠유키, 그리고 추가로 구축함 스즈카제, 타니카제, 하마카제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구축함을 1차 수송에 4척, 2차 수송에 4척을 동원하기로 했던 일본군은 2차 수송에 명운을 걸고 구축함 10척을 동원해 육군 2,400명을 상륙시킬 채비를 하게 됩니다. 상륙부대와 함께 같이 가는 보급물자는 약 180톤 분량이었습니다. 이 수송부대의 지휘관은 제3수뢰전대 사령관 아키야마 테루오 소장이 맡게 되었는데 25일 뒤에 기스카섬 철수를 성공시킨 기무라 마사토미와 해군병학교 41기 동기였습니다. 이 함대의 기함은 바로 지난밤 미 구축함 스트롱을 어뢰로 격침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구축함 니즈키가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상륙할 빌라 지역은 좁아서 구축함 10척이 한꺼번에 양육 작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일본군은 수송부대를 두 개로 나눠서 1차의 구축함 3척이 양육을 마치면 블랙킷 해협이라고 불리는 좁은 해협을 통과해 먼저 빠져나가고 구축함 4척의 2차 수송대가 이어서 양육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2차 수송대는 쿨라만 지역을 통해 퇴각하고 기함 니즈키와 나머지 두 척은 경계를 맡았습니다. 일본군은 작전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7월 5일 밤에 함대를 동원해 양육을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해역은 지난밤의 전투 이외에도 약 4개월 전에 한 번의 혈전이 더 있었습니다. 콜롬방 가라섬 인근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남쪽에 블랙킷 해역과 동쪽에 쿨라만 해역이 보입니다. 지금 표시된 지역이 콜롬방 가라 일본군 근거지인 빌라인데 일본군은 문다 지역 이외에도 이곳 빌라에 활주로를 건설해 놓고 있었고 빌라 기지와 활주로에 구축함을 이용해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3월 6일 오전 1시가 다 된 시각 일본 구축함 무라사메와 미네구모가 빌라 기지로 가는 보급 물자를 싣고 오고 있었는데 이곳 일본군 기지를 포격하러 가던 미군 경순양함 3척과 구축함 3척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선제 함포 사격과 어뢰 공격을 받아 일본 구축함 두 척이 전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미 구축함의 어뢰가 둘 중 최소 한 척에 명중한 것으로 보이며 미 함대는 완전한 기습에 성공해서 일본 구축함들은 공습인지 함포 사격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 해전으로 미네구모 함장을 포함해 313명의 일본군이 전사했습니다.
야전에 강한 일본 해군 구축함이 미군 레이더에 걸려 그야말로 순식간에 당하는 바람에 일본 해군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4개월이 지난 7월 4일 밤에 같은 해역에서 일본 구축함이 야간 원거리 어뢰 공격을 성공시켜 미국 구축함을 격침시키기도 해서 일본과의 해전을 앞으로 자기 맘대로 쉽게 가져갈 수만은 없다는 교훈을 미군에 주었습니다. 이 전투를 미국 측에서는 블랙기 대협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전투 자체는 블랙기 대협이 아니라 쿨라만에서 벌어졌습니다. 7월 6일 새벽에 벌어지는 해전을 미국에서 쿨라만 해전이라고 칭하는데 아마도 3월 6일 새벽의 해전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블랙기 대협 해전을 콜롬방가라 섬의 지명을 따서 빌라 스탠모어 야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블랙기 대협 해전을 승리로 이끈 미군 지휘관은 에런 메릴 제독이었고 메릴 제독의 함대는 4개월 뒤 카트윌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군이 2차 대전 때 많이 사용한 록히드 P-38 라이트닝 전투기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1943년 4월 18일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탑승한 일식 60을 격추시킨 P-38 G형 모습입니다. 이 모델에서 파생된 F-5A 라이트닝이라는 정찰기 모델도 있었는데 180기가 생산되어 전쟁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1943년 7월 5일 아침 F-5A 정찰기 2기가 부겐빌 섬 남단 부인상공을 정찰하고 있었는데 구름 사이를 뚫고 항구에 18척의 일본군 함정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정도가 구축함임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본군이 과연 모아놓은 구축함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홀지 제독에게 일본군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홀지 제독은 과연 일본군 병력이 어디 상륙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지 제독은 모든 가능성에 전부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과다카날로 돌아가고 있던 메릴 제독의 함대 다시 뉴조지아로 돌아가 랜도바 섬 서쪽에 자리잡고 일본군이 랜도바에 상륙한다면 이를 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상륙 작전을 마친 에인스워스 제독의 함대가 역시 후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함대에도 다시 쿨라만 지역으로 돌아가 있을지 모를 일본군의 상륙을 막도록 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이 이 명령을 받은 것은 7월 5일 오후 3시였습니다. 미군 함대는 침몰한 구축함 스트롱과 손상을 입은 쉐벌리어 대신에 취역한 지 1년 남짓된 구축함 레드포드와 젠킨스를 새로 투입했습니다. 이외에 전날 작전에 참가했던 브루클린급 경순양함 호놀룰루, 헬레나,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구축함 니콜라스, 오베넌까지 에인스워스 제독의 함대는 총 7척이었습니다. 미 함대는 서둘러 쿨라만으로 향했습니다. 아키야마 제독의 일본 함대는 7월 5일 해가 지고 나서 부인을 출발해 뉴조지아로 다가갔고 에인스워스 제독의 함대도 뉴조지아를 향해 전속력으로 행진했습니다. 두 함대 간의 거리는 계속 가까워졌습니다. 주로 속도가 빠른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일본 수송대는 콜롬방가라 북단까지 도착해서 방향을 틀어 남쪽의 콜롬방가라 섬 일본군 기지로 들어가는데 쿨라만 해역은 너비가 약 15에서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어느 쪽 함대라도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아 자칫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쿨라만 지역으로 일본 함대를 따라 들어가지 않고 쿨라만에 들어가기 전에 넓은 해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7월 6일 새벽에 바로 이곳 해역에서 미일 함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를 일컬어 쿨라만 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본 함대는 자정쯤 콜롬방가라 북쪽 약 40km 지점에 도달했고 여기서 제1 수송대 구축함 3척을 분리시켜 쿨라만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일본 기함 니즈키는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달고 있었는데 일본 함대가 콜롬방가라 쪽으로 더 다가왔을 무렵인 7월 6일 오전 1시 5분경 니즈키가 좌연 쪽에서 적 수상 함정을 탐지했고 경계를 맡은 니즈키, 스즈카제, 타니카제가 전투 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함대는 오전 1시 36분에는 쿨라만에 진입해 있었고 이때는 이미 미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북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콜롬방가라 북동쪽에 있던 미 함대가 레이더로 일본 함대를 탐지합니다. 1시 43분 일본 함대는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제2 수송대를 분리시켜 남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병력들을 상륙시키기 위해 미 함대는 상륙을 막기 위해 서로 빨리 달려왔지만 일본 함대가 조금 더 빨리 쿨라만에 진입 성공한 셈입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나름대로 일본 함대를 상대할 작전을 세웠는데
일본보다 우수한 레이더로 미군이 먼저 일본 함대를 탐지한다는 전제하에 일본 어뢰 사정거리 밖이라고 생각되는 약 10여 킬로미터 거리에서 경순양함의 6인 지포로 일본 함대를 공격하고 구축함들이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먼저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탐지했고 일본 어뢰의 사정거리도 에인스워스 제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서 미 함대는 전투 시작 전 세운 작전 계획에서부터 큰 결점을 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시 48분 북쪽으로 향하던 일본 함대가 미 순양함 3척, 구축함 2척을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미 함대는 이때 일본 함대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북서쪽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1시 52분 아키야마 제독은 미 함대를 구축함 3척으로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차 수송대였던 구축함 4척에 상륙작전을 포기하고 호위 구축함 3척과 합류할 것을 명령합니다. 미 함대는 전날과 똑같이 선두에 구축함 2척, 가운데 경순양함 3척, 후미에 구축함 2척을 둡니다. 이때 미 함대는 선두의 일본 구축함 3척과 따라오는 4척을 레이더로 동시에 탐지했는데 에인스워스 제독은 먼저 선두 구축함 3척을 공격하고 선회 후 다른 함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오전 1시 57분 미 함대가 먼저 일본 함대 함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 함대는 이 정도 거리에서 레이더로 유도되는 함포 사격 훈련을 많이 했고 이 정도 거리면 절대 적함을 놓치지 않고 파괴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선두에 섰던 구축함 3척은 맨 앞부터 니즈키, 스즈카제, 타니카제 순이었는데 대부분의 포화가 니즈키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미 구축함 니콜라스에서 일본 함대를 향해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니즈키는 미 함대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고 바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니즈키의 조타 기능이 손상을 입었고 함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함교의 명중탄을 맞아 지휘부가 전멸해서 제대로 반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니즈키는 초탄을 맞은 15분 후 표류하기 시작했고 약 1시간 뒤 침몰했습니다. 아키야마 제독을 포함한 제3수뢰전대 사령부와 니즈키의 함장 등 290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 함대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 함대는 레이더로 유도되는 함포 사격을 일본 함대를 향해 실시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어서 레이더에 가장 크게 포착된 니즈키가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다른 일본 구축함들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함대가 보기에 선두 일본 구축함 3척은 전부 전멸한 것으로 보였고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다른 일본 구축함들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니즈키 뒤에서 따라오던 스즈카제와 타니카제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선두 구축함 3척이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미 함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위사진 왼쪽이 경순양함 헬레나가 일본 함대를 향해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레나는 미군이 뉴조지아에 상륙하던 하루 전 실시했던 함포사격과 이날의 함포사격으로 무염화약을 전부 소진하는 바람에 전투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기존 화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일본 구축함들의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진 설명으로 봐서는 다른 경순양함들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일본 구축함들이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면서 헬레나의 함장이었던 찰스 세실 대령은 함교 구조물 위에 돌출되어 있는 곳에 올라가 지휘를 수행했습니다. 이곳은 구조물 안이 아니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기록에는 이곳의 이름이 오픈 에어 파이팅 브리지라고 되어 있고 함장이 명령을 내릴 때 아래쪽 함교에 파일럿 하우스와는 보이스 튜브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포탄이 단시간에 6인치 포들을 통해 일본 함대에 발사되는 동안 헬레나를 포함한 미 함대 수병들은 포탑으로 가는 탄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매우 분주히 작업했습니다. 포격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미 함대는 선두에 오던 일본 함정 몇 척이 레이더에서 사라지자 적함이 전부 함포 사격으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미 함대와 맞선 일본 함대는 수송대를 제외한 구축함 3척이었고 미군 기록에 따르면 일본 함대의 5인치 포탄은 미 함대로부터 약 1, 2km 못 미쳐 떨어졌습니다. 스즈카제와 타니카제는 미 함대의 사격이 시작된 직후 응사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고 어두운 해상에서 밝게 노출된 미 함대를 향해 어뢰를 발사한 것이 헬레나에 명중하고 맙니다. 이때가 미 함대가 180도 선회를 막 시작한 오전 2시 3분경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총 8발의 어뢰를 쏘았고 이 중 3발이 헬레나의 좌연 쪽에 명중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어뢰를 맞았던 헬레나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선이 흘수선인데 이 선 밑이 함이 물에 잠기는 부분이 됩니다. 스즈카제와 타니카제에서 발사한 어뢰 8발 중 하나가 헬레나의 좌연 전방 흘수선 아래 약 1.5m 지점에 명중했는데 일본 포탑 아래였고 어뢰 명중으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봐도 함체의 손상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근방에서는 생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헬레나는 첫 번째 어뢰가 맞은 이후에도 후방 포탑으로 사격을 계속했는데 첫 번째 어뢰 명중 약 2분 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뢰가 각각 헬레나의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이 두 발의 어뢰로 인한 손상으로 앞쪽과 뒤쪽 엔진룸에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곧이어 함이 동력을 잃었고 전기도 나가버렸습니다. 두세 번째 어뢰 명중 후 약 2분 정도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찰스 세실 함장은 퇴함 명령을 내렸고 구조적으로 큰 손상을 입은 헬레나의 함체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아래 배치된 수병들은 함의 다른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함내 방송을 통해 수병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듣는 것뿐이었지만 어뢰 세 발이 맞은 충격과 함내 전기가 전부 나가서 큰일이 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수병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 스스로 퇴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명조끼를 입은 수병들은 계속 함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두 발의 어뢰를 맞은 함의 중심부 3분의 1이 먼저 가라앉았고 함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후에 침수되면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전역 등 남태평양에서 활약했던 헬레나는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헬레나가 이렇게 일본 함들로부터 크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 다른 미국 함들은 헬레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때가 한밤중이어서 다른 함의 사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미함대는 북서쪽으로 항진하다가 180도 선회에서 항로를 바꾸는 과정이었고 선두 일본함 3척의 뒤를 이어 포착된 4척과 다시 전투 준비를 하느라 경황이 없어서였습니다. 미함대 지휘관이었던 에인스워스 소장은 기함 호놀룰루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2시 7분 15분에 보낸 선회 명령에 헬레나의 답신이 없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결국 머지않아 헬레나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미국 함들도 알게 됩니다. 이 사진 가운데에는 피격당의 연기를 내뿜고 있는 헬레나를 다른 미국 함에서 찍은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 구축함들이 쏜 어뢰 8발 중 다른 한 발이 경순양함 세인트 루이스에 맞았으나 불발이어서 큰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일본 선두 구축함 3척 중 레이더를 장착했던 니즈키 그리고 스즈카제와 타니카제는 육군 병력 수송을 맡은 구축함 7척을 호위하는 지원부대였는데요. 수송부대 7척 중 4척이 2차 수송대로서 아마기리와 하츠유키, 나가츠키와 사츠키가 있었습니다. 이 4척은 기함 니즈키의 명령을 받고 양육을 포기한 채 전투를 위해 북상하던 중이었고 함대 중 가장 먼저 쿨라만으로 진입했던 1차 수송대 구축함 중 미카즈키와 하마카제는 북쪽 해역에서 초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미 육군 병력의 양육을 마치고 서쪽으로 블랙기 대협을 통과해 부겐빌로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헬레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몰랐던 미함대와 마찬가지로 일본 기록에도 니즈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 공격을 당한 것은 알았지만 침몰한 것까지는 확실히 파악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즈키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나머지 지원함 두 척의 지휘는 스즈카제에 타고 있던 제24 구축대 사령 나카하라 기이치로 대좌가 맡게 되었습니다. 스즈카제와 타니카제는 초반 전투에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헬레나를 침몰시킨 8발의 어뢰 발사 이후 전투 해역에서 잠시 이탈해 있던 사이 포탑과 어뢰 장전 장치 등의 고장이 발생해 이후 다시 전투 참가가 매우 늦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 전투는 2차 수송대 4척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어뢰를 맞은 헬레나가 뒤에 처져 있는 사이 다른 미국 함들은 선회 후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차 수송대 일본 구축함 4척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는데 오전 2시 18분경 이 함대가 일본 구축함들을 향해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아마기리가 몇 발의 명중탄을 그리고 하치유키는 불발탄 3개를 맞았습니다. 아마기리와 하치유키는 각각 우현과 좌현 쪽으로 선회해서 아마기리가 어뢰를 미함대 쪽으로 발사한 후
더 이상의 전투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아마기리와 하치유키의 목적지는 원래 양육지점이었던 콜롬방가라섬 남쪽 빌라였습니다. 미함대의 포격은 니즈키처럼 선두함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아마기리와 하치유키뿐 아니라 뒤에 따라오던 나가츠키에도 한 발의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사츠키에는 명중탄이 없었지만 역시 이 두 척도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일본 구축함들이 미국 함대의 경순양함이 포함되어 있고 구축함 4척으로 정면 승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퇴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지도는 콜롬방가라섬과 뉴조지아섬을 나타내고 있고 이곳이 콜롬방가라 일본군 근거지인 빌라 그리고 뉴조지아섬에도 일본군 근거지가 있고 미군이 먼저 상륙한 곳도 보입니다. 이곳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쿨라만이고 이곳이 빌라에 이미 도착했던 일본 1차 수송대가 빠져나간 블랙기 대업과 벨라만입니다. 2차 수송대 중 아마기리와 하치유키는 빌라항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으나 나가츠키는 콜롬방가라 동쪽 해안에 작게 나와있는 술리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전 2시 46분 이곳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구축함 레드포드를 콜롬방가라 넘어 벨라만으로 보냈고 다른 구축함 니콜라스에게는 쿨라만 수색을 맡겼습니다. 구축함 레드포드는 계속 수색을 하다가 오전 3시 13분 레이더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레드포드가 해당 위치에 다가오자 그것은 해면 위로 드러난 함수 부분임이 드러났고 레드포드는 가라앉은 함수 부분의 번호가 50임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헬레나가 일본 함대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구축함들의 바다 위에 있는 헬레나 생존자들을 구조하도록 명령하고 나머지 함대는 과다카날 북쪽 툴라기로 회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빌라 쪽으로 간 일본 함대를 쫓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미 함대가 일본 함대를 완전히 경멸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 구축함들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니즈키와 함께 부대를 이루다 공격을 받고 전장을 이탈한 스즈카제와 타니카제가 오전 4시경 다시 니즈키 침몰 위치 근처로 돌아왔으나 이미 침몰한 니즈키나 미함대를 발견 못하고 결국 그대로 부겐빌로 돌아갔습니다. 헬레나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던 미 구축함 두 척은 일본 구축함 두 척의 접근을 포착했으나 대응 조치를 하기 전에 일본 함대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함대나 미함대 모두 초반 전투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작전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미함대는 일본 구축함들을 따라오지 않았고 빌라의 일본 구축함들은 양육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마기리와 하치유키가 급하게 양육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사츠키는 나가츠키를 버려둔 채 블랙기 대협을 거쳐 부겐빌로 향합니다. 나가츠키에 탔던 육군 병사들은 배에서 내려 빌라까지 약 12km의 정글 지대를 행군합니다. 구축함 나가츠키는 결국 버려지게 되었고 다음날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습니다. 쿨라만 해전에서 일본으로서 니즈키에 이은 두 번째 구축함 손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콜롬방가라 해안에 벌어져 있는 나가츠키를 1944년 5월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1차 수송대 구축함 3척 중 2척은 이미 돌아갔고 수송대를 호위하던 3척의 구축함 중 1척은 침몰, 나머지 2척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 수송대 4척 중에 1척은 좌초되고 2척이 돌아가서 이제 일본 구축함은 2척이 남았는데 이 2척이 바로 아마기리와 모치즈키였습니다. 이 2척은 블랙기 태업을 통과하는 항로가 아니라 쿨라만을 돌파해서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2척 중 아마기리가 니즈키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척의 구축함은 쿨라만에서 니즈키의 행방과 생존자를 찾도록 명령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드포드와 니콜라스가 헬레나 생존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던 오전 5시 17분 남쪽 해역에 있는 아마기리가 미 구축함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중지한 미 구축함 두 척과 아마기리는 서로 포격전을 벌이고 어뢰를 발사했으나 아마기리의 몇 발의 명중탄이 맞은 것을 제외하고는 큰 전과는 없었고 아마기리는 부겐빌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구축함들은 다시 구조작업에 들어갔고 아마기리가 나타난 지 1시간이 채 안 된 오전 6시 12분 이번엔 모치즈키가 콜롬방가라 해안에 바짝 달라붙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모치즈키는 손상을 입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었고
이젠 해가 완전히 밝았지만 레드포드 니콜라스와의 포격전에서 큰 손상을 입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레드포드가 생존자들을 태우고 툴라기항에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갑판이 헬레나 생존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니콜라스도 생존자들을 싣고 툴라기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수병은 헬레나의 생존자이고 지금 두 척의 구축함 중 하나에 탑승하고 있는데 헬레나가 침몰할 때 많은 양의 기름이 해면에 퍼져서 바다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던 이 수병도 옷이 완전히 젖었고 기름 투성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레나의 다른 생존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이 작전에서 2,400명의 병력과 180톤의 물자를 양육하려고 했으나 구축함 10척 중 2척을 잃고 병력은 2,400명 중 1,600명 그리고 물자는 절반을 양육했습니다. 이때 상륙한 병사들은 곧 이 지역에서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곳 쿨라만 지역에서만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구축함 4척을 잃었습니다. 미함대는 좌초된 한 척을 제외하고 일본 구축함은 하나만 격침시켰고 상륙을 제대로 막은 것도 아니고 1만 톤급 경순양함 한 척을 잃어 오히려 손해였지만 에인스워스 제독은 7월 5일과 6일 전투의 공로로 네이비 크로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쿨라만 해전이 끝났고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병력을 상륙시켰습니다. 헬레나가 침몰한 곳에는 아주 많은 수의 생존자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퇴함 연습을 할 때 수병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면 위에 여러 명이 모여 있어야 하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병들이 떠 있는 바다 위에는 헬레나에서 나온 기름이 덮고 있어서 잘못해서 불이라도 붙지 않게 구조작업을 신중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같은 플래처급 구축함인 레드포드와 니콜라스에게 구조를 명합니다. 이 두 척의 구축함이 구조작업을 위해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수병들은 랜턴을 켜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축함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했으나 다가오는 구축함이 일본함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다른 생존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척의 구축함은 생존자들에게 확성기로 곧 구조작업이 시작되니 침착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곧 구조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때 생존자들은 약 1평방 해리에 해당하는 해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두 척의 구축함은 헤엄쳐온 생존자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화물 네트를 걸어 구조하기도 하고 구명보트를 이용해 생존자들을 바다에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헬레나 생존자들은 대부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렸다고 하고 어떤 생존자는 구축함 레드포드 근처에서 수영을 했는데 구축함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라고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자 미국으로 가는 배냐고 묻고 아니면 다음 배를 기다리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작업 중에 이전 영상에서 다룬 대로 일본 구축함들이 인근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전투를 위해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 구축함이 갑자기 일본함들을 향해 떠나면서 네트를 이용해 레드포드에 오르던 헬레나의 부장 엘머 뷰어클 중령이 다시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었고 이후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함들과의 교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오전 6시경 다시 구조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일본함들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 이제 일본 항공대 공습 가능성이 큰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레나가 침몰한 지점은 대략 여기쯤 되는데 침몰 위치로부터 약 40km 정도로 가까운 콜롬방가라 섬 남쪽에 일본군 비행장이 있어서 해만 뜨면 금방 일본 항공기들이 들이닥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일본군 함정과 잠수함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구축함 두 척을 지휘하던 맥키너니 중령은 결국 구조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헬레나 생존자보다 구축함 두 척과 그 승조원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헬레나의 생존자들은 레드포드와 니콜라스에서 남겨준 구명보트들을 이용해 뉴조지아 지상전을 위해 상륙한 미군 3개 대대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레나 침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뉴조지아섬 위치까지 거리는 약 30km였습니다. 만약 미군이 항공기로 상공을 커버할 수 있다면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항공대는 대신 과다카늘 북쪽 툴라기로 회항하는 미함대 본대를 호위했습니다. 아직 많은 수병들이 구조되지 못한 가운데 7월 6일 오전 6시 21분 구축함 니콜라스와 레드포드는
구조해역을 떠나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구축함 니콜라스가 헬레나 생존자 291명을 그리고 레드포드가 444명을 구조해 총 735명의 헬레나 생존자가 침몰 당일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사고 해역에는 약 300명이 조금 못 되는 헬레나 생존자들이 언제 올지 모를 구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스스로 미군 장악지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생존자들이 사용한 구명보트를 기록의 웨일보트라고 부르는데 모터가 달린 보트라고 기록에 나와 있고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라이프 레프트라는 것도 이때 이용되었습니다. 찰스 세실 헬레나 함장은 구조를 거부하고 자기 수병들과 함께 남기를 택했습니다. 조금 전 헬레나 생존자들이 가로세로 약 1해리 정도 되는 해역에 퍼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존자들은 구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수가 뭉쳐 있었고 생존자 그룹은 두 개로 나뉘어져 두 그룹이 서로를 보거나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찰스 세실 함장이 있던 그룹이 숫자가 적었고 다른 그룹은 숫자가 약 두 배 정도 되었습니다. 세실 함장 그룹은 웨일보트 세척과 라이프레프트 세척에 골고루 나눠 탈 수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총원 88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실 함장 그룹과 따로 떨어진 그룹은 약 200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실 함장은 다른 그룹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자신의 그룹만을 데리고 일본군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터가 달린 보트 세척이 각각 라이프레프트 3개를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세실 함장은 이곳에 처음 온 것도 아니어서 주변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일단 뉴조지아 북쪽 해안의 안전한 지역에 생존자들을 상륙시키고 거기서부터 육로를 통해 미군 지역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콜롬방가르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실 함장은 동력을 가진 보트를 이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구명보트 안에서 담배 두 갑도 발견되어 생존자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구명보트 안에는 충분하진 않지만 식량과 식수도 있었습니다. 세실 함장의 구명보트 함대는 뉴조지아를 향해 먼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의 생존자들이 바다로 유출된 기름이 눈에 들어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상공에 미군 정찰기 항기가 나타나 생존자들이 신호탄과 모르스 부호로 뉴조지아 행을 알렸고 미군 정찰기는 날개를 흔들어 메시지를 접수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상공 선회 뒤 돌아갔습니다. 결국 세실 함장과 생존자들은 오후 5시경 뉴조지아 해안에 상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소는 뉴조지아 북서쪽 해안의 메나카사파라는 곳이었습니다. 상륙지에는 일본군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남쪽 미군 지역까지는 약 11km 거리였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고 세실 함장은 이곳에서 생존자들과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증언에 의하면 세실 함장은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 수병들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이 무사히 뉴조지아에 상륙했고 이전에 미군과 연락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군 일부 생존자들이 상륙한 곳을 현재의 위성 사진으로 보면 위와 같은데요. 병사들이 타고 온 보트는 해안에 바로 닿지 않아서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서 상륙해야 했습니다. 수병들은 침몰하는 헬레나에서 바다로 뛰어들 때 전투화를 벗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이 주변 해안에 산호초가 많아 신발 없이 걸어 들어가기 매우 위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산호초 관련 소문을 듣고 전투화를 신은 채 바다에 뛰어든 수병도 있었다는데요. 뉴조지아에 도달한 헬레나 생존자들은 전투화를 서로 돌려 신으면서 안전하게 상륙했다고 합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그야말로 처음 맞이하는 정글에서의 밤이었는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본군에 들키지 않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병이 담배에 불을 붙이자 바로 정글 박쥐가 얼굴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뉴조지아 섬에 상륙한 생존자들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식량도 충분하지 못했는데요. 이날 저녁은 한 명당 크래커 2개와 고기 통조림 약간 그리고 물 한 잔씩이 배분되었습니다. 구명보트에 실렸던 식량은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주변이 코코넛 나무 천지였고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이곳의 헬레나 생존자들은 빨리 구조되든지 아니면 남쪽의 미군 장악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7월 6일 오전이 지나면서 헬레나가 침몰했다는 것과 구조 구축함이 생존자들을 침몰 해역에 놔둔 채 돌아왔다는 것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해상과 공중에서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쿨라만 해전이 벌어지기 전날인 7월 5일 새벽에 미군 3개 대대가 뉴조지아 북쪽에 상륙했는데 이때 미 수송선단을 보호하던 미 구축함 중 두 척이 그윈과 우드워스였습니다. 그윈과 우드워스는 7월 6일 아침에는 과데카날 북쪽 툴라기항에 귀환해 있었는데 곧 구조작업을 위해 쿨라만 해역으로 다시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조금 전 언급한 구축함 두 척 니콜라스와 레드포드가 1차로 헬레나 생존자들을 데리고 귀환을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똑같은 구축함 두 척이었지만 귀환하던 구축함들은 갑판까지 생존자들을 전부 탑승시켜서 유사시 능률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 해군 지휘부는 구축함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침몰 해역으로 보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태평양 전쟁 초기부터 사용된 컨솔리데이티드 B-24 리버레이터입니다. 미 해군에서는 이 폭격기에 약간의 개조를 거쳐 PB-4Y-1 리버레이터로 쓰고 있었는데요. 7월 6일 날이 밝자마자 이 폭격기 두 기가 과달카날을 이륙해 쿨라만으로 향했습니다. 쿨라만에 도착한 두 기의 폭격기는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비행하고 있었는데 콜롬방가라 동쪽 해안에서 구축함 한 척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축함은 미군함이 아니라 좌초된 일본 구축함 나가츠키였고 나가츠키로부터 대공포 사격을 받은 폭격기 두 기는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하나의 리버레이터가 다시 쿨라만 해역에 접근했고 이 폭격기는 세시람장이 이끄는 구명보트 선단을 발견하고 이 소식을 지휘부에 타전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사이 세시람장이 이끄는 생존자들과 떨어져 있던 200명 정도의 다른 생존자들은 물 위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헬레나의 생존자들은 처음부터 넓은 해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생존자들이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해도 다시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몇 생존자들은 밤을 지내면서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생존자들은 스스로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소리를 질러서 오지 않는 구조함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저 멀리서 구조를 하고 있는 미군 구축함을 봤다고도 해서 날이 밝음과 동시에 출발 준비가 되었던 세시람장 일행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생존자들은 바다에 퍼진 기름을 너무 많이 삼켜서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도 했고 바다 위에서 헬레나의 음식 상자 등을 건져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생존자들에게도 라이프래프트 몇 개가 있어서 이 주위에 수병들이 몰려 있었고 이러면서 구조 구축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생존자들에게도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7월 6일 날이 밝고 약 100여 명의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들이 오전까지 아직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헬레나의 함수 부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조금 전 세시람장의 구명보트 부대를 발견했던 바로 그 리버레이터가 이번엔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동일한 정찰기가 생존자 그룹 두 개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 리버레이터는 헬레나의 함수 부분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서도 생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리버레이터는 최대한 많은 수의 라이프래프트를 여러 그룹의 생존자들에게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7월 6일 낮이 되면서 생존자들 상공에 항공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나타났던 리버레이터 이외에 다른 미군 항공기들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생존자들은 이후 제로기가 나타나 저공 또는 선회 비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로기가 저공 비행으로 다가올 때 생존자들은 사격을 가하는 줄 알고 살아남기 위해 구명보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으나 제로기들이 바다에 떠있는 생존자들에게 사격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던 생존자들 중 가장 계급이 높았던 사람이 존 추 소령이었는데 당시 헬레나의 대공방어 책임자였습니다. 7월 6일 날이 저물어가면서 추 소령과 생존자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본군 점령하에 콜롬방가라로 가는 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두 개의 래프트를 묶어서 콜롬방가라로 향하려고 했으나 해류에 떠밀려 콜롬방가라 섬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이 모여있던 곳은 여기쯤이었는데 이 위쪽 바다가 솔로몬 제도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뉴조지아 해역 더 슬롯입니다. 생존자들은 해류 때문에 콜롬방가라 쪽이 아닌 북서쪽 방향으로 정처 없이 흘러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의 래프트 주위에 간신히 모여있던 생존자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집니다. 헬레나가 침몰한 지 하루가 되어가는 동안 바다 위에 표류하던 생존자들은 점점 의지가 약해졌고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 죽는 수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 하루가 지나갔고 세시람장이 이끄는 생존자들이 뉴조지아 섬에서 밤을 보내는 동안 다른 생존자들은 다시 바다에서 밤을 지새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 6일 오전에 급히 침몰 해역으로 파견된 미 구축함 그윈과 우드워스는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구축함 그윈과 우드워스는 7월 6일 오후 늦게 헬레나 침몰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곧 어두워졌고 밤동안 계속 이어진 수색에서 두 구축함은 생존자를 발견 못합니다. 아마도 이때쯤이면 침몰 해역에 남겨진 생존자들이 북서쪽으로 떠내려간 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밤새 계속된 수색에서 허탕을 친 두 구축함은 날이 바뀌고 이제 장소를 바꿔 뉴조지아 섬 근해를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오전 7시 45분 뉴조지아 섬 상륙 위치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식사를 마친 세시람장과 생존자들 그리고 두 척의 미국 구축함이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윈과 우드워스가 이전에 나온 정찰기로부터의 정보를 입수하고 이쪽으로 왔는지 아니면 침몰 해역에서 허탕을 치자 뉴조지아 섬 쪽을 그냥 시도해본 것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구조작업은 1시간도 채 안 걸려 오전 8시 30분에 완료되었습니다. 두 척의 구축함과 생존자들은 사고 없이 더 슬롯을 거슬러 내려가 약 7시간의 항해를 거쳐 오후 3시 20분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 항에 입항했습니다. 이제 침몰한 헬레나 승조원들 약 1200명 중에서 아직 구조를 못 받은 인원들은 첫날 구축함이나 모터 구명보트 근처에 있지 않았고 이제 해류에 따라 계속 멀리 떠내려가는 200명 정도였습니다. 세시람장을 따라온 생존자들이 구조되어 과달카날로 향하고 있던 7월 7일 오전 나머지 생존자들은 계속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고 휴소령은 콜롬방가라에 도착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해류와 바람이 이끄는 쪽에 있는 콜롬방가라 서쪽 벨라 라벨라 섬으로 행선지를 정합니다. 여기는 콜롬방가라보다 더 일본군 후방이었지만 생존자들은 상륙하는 곳에 일본군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벨라 라벨라 섬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수병들은 보트의 노 두 개를 겹치고 거기다 셔츠를 걸어서 돛으로 쓰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바다 위에 식량이 떠오르면 배로 끌어올려서 먹기도 하는 와중에 몇 명의 수병들이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기도 했고 부상을 입은 수병이 보트 안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9명 보트들이 벨라 라벨라 방향으로 표류하는 사이 7월 7일이 저물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정신적인 상태도 크게 악화되어 어느 수병은 갑자기 갑판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뒤 바다로 뛰어들었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존자가 보트 안에 탑승하지 못하고 물 위에 떠서 붙잡기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체력과 정신력 소모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이 밝았습니다. 7월 8일 하루 종일 그리고 7월 9일에 걸쳐 헬레나 생존자들이 탄 보트가 차례차례 벨라 라벨라 섬에 도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섬 해안에 다다르자마자 이 섬의 원주민들과 맞닥뜨렸는데요. 다행히도 미군 병사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벨라 라벨라 섬에는 1942년 10월부터 호주 해군의 헨리 조슬린 중위 등이 상륙해서 해안 감시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원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얻어서 벨라 라벨라 섬에 14개의 초소를 설치하고 원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초소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진은 솔로몬 제도에서 연합군 일원으로 복무한 원주민과 연합군 장교가 악수하는 모습이고 많은 원주민들이 이곳에 주둔한 미군과 물물 교환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일본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섬의 북서쪽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병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곳에 연합군 해안감시원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감시 요원들은 일본군 선박 등이 나타나면 위치를 타전해서 미군 항공기가 공격하게 했는데 피해가 급증하자 일본군은 보복으로 해안가의 원주민 마을에 함포 사격을 가했고 원주민들은 일본군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내륙 지역으로 마을을 옮기고 연합군에 협력했습니다. 7월 8일 조슬린과 같이 일하던 해안감시원 로버트 퍼스 중위에게 원주민들이 미군이 섬에 상륙했다고 말하면서 미 해군 인식표를 보여줬습니다. 퍼스 중위는 과달카날에 무전을 쳐서 인식표에 나와 있는 수병에 대해 문의했고 이 인식표가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조슬린은 해안 지역 원주민 족장에게 전령을 보내
상륙하는 미군 수병들을 보호하고 식량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군 구명보트들은 서로 떨어져서 하나씩 벨라라벨라 해안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들키지 않게 빠른 시간 안에 피신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군 생존자들은 벨라라벨라 섬에 서로 떨어져서 다른 시간에 상륙했고 해안 감시원들은 미군 생존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작게는 구명보트 하나, 크게는 3개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당시 어느 그룹의 증언에 의하면 상륙 직후 원주민들에 둘러싸였지만 미군인 것을 알아본 원주민들과 생존자들이 전부 한 번씩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미군들에게 내륙으로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했고 이를 의심하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해안 상공에 일본 제로기가 지나가기도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원주민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 헬레나 생존자 그룹은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없었지만 해변에 버려진 보트 등을 보고 떠밀려온 동료들이 이 섬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곳이 일본군의 깊숙한 후방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다에서 죽는 일은 모면했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원주민들의 안내로 계속 섬 내륙으로 들어왔고 이 중 일부가 샘청이라고 부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숨어있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당시 섬에서의 상황에 대해 100% 정확한 기록 같은 것은 없지만 이때 따로 상륙한 수병들이 이곳에서 서로를 만났다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영상에 소개했던 해안감시요원 호주군 장교의 협조 요청을 통해 벨라라벨라에 상륙한 헬레나 생존자들 중 상당수를 이곳에 모으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샘청의 집에 모인 헬레나 생존자들은 104명이었다고 하고 이 그룹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 지난번에 등장했던 존 추 소령이었습니다. 모든 생존자가 들어갈 집이 없자 원주민들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넓은 잎으로 지붕을 덮는 식으로 헬레나 생존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생존자들이 가장 큰 집단이었고 AWE 아치 실베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감리교 선교사의 보호 아래 놓여졌습니다. 위에 나온 것이 벨라라벨라 섬 전체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곳쯤이 해안 감시원 장교였던 조슬린의 근거지였고 여기쯤이 100명 이상의 헬레나 생존자들이 모인 샘청의 집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벨라라벨라 섬에서 이 화살표로 나타낸 거리는 약 28km 정도입니다. 이후에 수집된 기록이겠지만 또 다른 생존자 50여 명이 내륙으로 들어간 곳이 여기쯤이고 그보다 훨씬 적은 세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의 북서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실베스터는 추 소령 일행에게 미군 사령부가 생존자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헬레나가 침몰한 지 4일째인 1943년 7월 9일이 저물어갔습니다. 생존자들은 이제 미군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생존자들은 헬레나에서 가져온 약간의 식량 이외에 원주민들이 가져다주는 감자, 바나나와 정체 모를 식물들을 주로 섭취했습니다. 추 소령 휘하 생존자들은 이렇게 하루 두 번 스튜를 끓여 먹을 수 있었고 밥그릇으로는 속을 파낸 코코넛 열매를 이용했습니다. 이곳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오고 약 2km 떨어진 곳에 하천도 있어서 물 걱정은 없었고 헬레나에서 떠내려온 11kg짜리 대형 커피캔 5개를 일찌감치 확보해 커피 걱정은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원주민 지역을 뚫고 이곳까지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실베스터 목사가 제공한 얼마 안 되는 무기와 원주민 보초를 이용한 경계도 철저히 행해졌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멀지 않은 상공에서 항공기들끼리 공중전을 벌이는 소리도 들렸지만 생존자들의 은신처 근처 정글이 워낙 울창해서 일본기가 지나다 발견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실베스터 목사를 통해 다른 두 군데 생존자 그룹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중에 은신처에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4명으로 구성된 일본군 정찰대가 주호소령 일행의 은신처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다가 은신처 근처로 왔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이 이 일본군 정찰대를 급습해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은신처로 데리고 왔습니다. 생존자들은 곧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식량도 충분치 않은 데다 혹시라도 포로가 탈출하면 은신처는 바로 들통나는 것이어서 결국 그 일본군 포로는 사살되었고 생존자들은 즉각적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정찰대 4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고 이후 일본군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약 20명의 무장한 일본군이 생존자들의 원래 상륙지점에 내려서 생존자들의 은신처를 향해 산길을 올라오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생존자들은 곧 미리 정해진 수비 위치에 포진하고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미군 항공기가 일본군이 타고 온 선박을 공격하자 올라오던 일본군이 물러간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위기들을 무사히 지나가긴 했지만 특히 벨라라벨라의 해안 감시원이었던 조슬린 중위는 헬레나 생존자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미군 사령부도 구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터너 제독은 헬레나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구축함을 이용해 과다카날에서 더 슬롯을 쾌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밤중에 구조 작업을 완료하고 날이 밝고 부겐빌의 일본군 항공대에 공격당하기 전에 잽싸게 돌아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군이 솔로몬 제도에서 많이 하던 걸 이젠 미군이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부겐빌 남단에서 벨라라벨라까지는 약 150km밖에 안 되어 그야말로 지척이어서 미군으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작전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미 구축함 워터스와 덴트는 각각 1918년 8월과 9월에 취역했고 태평양 전쟁 때는 고속 수송선으로서 이용되고 있었는데 터너 제독은 이 두 척의 수송선에 구축함 8척을 호위로 붙여서 구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이 구출 작전 총 지휘는 침몰 당일 헬레나 생존자들을 구조했던 맥키너니 중령이 맡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송선 두 척과 토머스 라이언 중령의 구축함 4척이 함께 작전을 펼치고 맥키너니의 다른 구축함 4척은 일본 함대에 대한 경계를 펼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의 구조 계획은 먼저 인원이 적은 북쪽 두 군데에 생존자들이 먼저 합류한 다음 7월 12일에 생존자들이 파라소만 지역에서 수송선에 탑승하고 이 수송선들이 추후 소령의 그룹을 태우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그룹의 생존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해안까지 가면서 일본군도 만나면 안 돼서 미 해군과 마찬가지로 육상에서도 위험천만한 작전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해안 감시원들을 통해 구조 계획에 대한 통지를 미리 받았습니다. 7월 12일 밤이 되고 북쪽의 두 그룹 생존자들이 약속 장소로 모였으나 12일 밤과 13일 새벽 콜롬방가라 해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구조 작전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맥키너니와 라이언의 구축한 부대도 전부 이 전투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1차 접선지에 모인 생존자들은 제때 작전 취소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밤새 오지 않는 수송선을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 다시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벨라라벨라에서의 다음 구조 작전 시도일은 7월 16일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미 구조함대는 7월 15일에 출발해서 북서쪽으로 다가왔는데 토머스 라이언의 수송선들과 호위 구축함 4척은 이번에 남쪽 해역을 통해 벨라라벨라로 접근했고 맥키너니의 호위 구축함 4척은 더 슬롯을 통해 벨라라벨라 북쪽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16일 오전 1시 라이언의 함대는 벨라라벨라 섬 동쪽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고 4시간 전인 7월 15일 오후 9시에 다른 4척이 이미 벨라라벨라 북쪽 해역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벨라라벨라 섬에서는 헬레나 생존자들이 원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7월 15일 늦은 오후부터 출발해 접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7월 16일 오전 1시 16분경 수송선과 구축함 4척이 1차 접선 해역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약 20분 늦은 오전 1시 55분 지상에서 해안 감시원이 보내는 신호가 접수됩니다. 곧 헬레나 생존자를 태운 카누 한 척이 다가와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곧 수송선 덴트에서 세 척의 상륙정이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상륙정 세 척은 곧 해안에서 헬레나 생존자들을 태우고 수송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존자들은 무사히 수송선 덴트에 탑승했는데 여기에는 추락해서 포로로 잡힌 일본군 조종사 한 명도 있었고 해안 감시원 조슬린 중위도 탑승해 수송선과 구축함들을 2차 접선 장소로 인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임무를 마친 수송선과 구축함들은 2차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휴소령의 생존자 그룹은 하루 전에 연락을 받고 접선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실베스터 목사 등 생존자들을 도와준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무사히 수송선에 탑승했습니다. 전체 생존자가 수송선에 탑승한 시각은 7월 16일 오전 4시 45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송선과 호위 구축함들은 벨라라벨라 그네를 빠져나갔고 구조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맥키너의 구축함 4척까지 합류한 미함대는 더슬롯을 따라 신속하게 항해했습니다. 며칠 전 벌어진 콜롬방과 해전에서 일본 경순양함 진츠가 침몰했는데 구조함대가 귀환하다가 미군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진츠의 생존자 2명을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이외에도 표류하던 일본 수병들이 있었는데 구조를 거부해 그냥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레나 생존자들은 귀환하는 함상에서 수프, 샌드위치, 스크램블 에그 등으로 식사를 했고 오후 2시 20분경 툴라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기자들이 나와 생존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이 작전으로 구출된 병사들의 숫자를 161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헬레나는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으로 다시 태어나 1943년 진수되어 태평양 전쟁 후에 취역했고 1974년까지 현역으로 활약했습니다. 벨라라벨라에서 탈출한 존 큐 소령이 이후 이 함의 부장을 지냈고 해군 중장까지 지냈습니다. 찰스 세실 함장은 쿨라만 해전으로 네이비 크로스까지 받았으나 1944년에 비전2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레나의 전체 사망자 숫자는 168명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이 많지만 벨라라벨라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수병들을 포함해 자료에 따라 다른 수치가 많습니다. 이렇게 쿨라만 해전에서 침몰한 경순양함 헬레나의 생존자 관련 스토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